네, 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아, 오늘은 옆에 있는 배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보트가 생겨서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팅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배가 제뭐 나이가 공개돼도 모르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. 이 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보니까 이 프로펠러랑 이런 게다 휘고 부서지고 그래서 좀이 추진력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펠러를 새 거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준비도구가 좀 필요한데요. 장갑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짜잔. 그리고 고무 망치가 필요해요. 일반 그런 쇠 망치가 아니고 고무로 된 그런 재질의 망치가 필요합니다. 짜잔. 그리고 벤치가 필요해요. 벤치 뭐 발음이 펜치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식 발음으로 벤치가 필요합니다. 벤치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이런 뭐 베어링 이런 거를 빼고 다시 조여주고 할때 필요합니다. 그래서 벤치가 필요해요. 짜잔. 그리고 몽키라고 하죠. 그 볼트 너트를 조일 때 쓰는 몽키가 필요합니다. 짜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해요. 짜잔. 자, 이렇게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요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출발해 볼게요. 네, 지금 프로펠러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빨이 나갔죠? 이빨이 나가고 뭐 중간중간 뭐 군데군데 여러 군데 이빨이 나갔어요. 뭐 오래돼서 부식이 돼서 이렇게 좀뭐 이렇게 부서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엔진이고 보트이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될때 겸사겸사 이렇게 프로펠러를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처음부터는요, 이 볼트가 있어요. 볼트가 아니고 너트라고 하나? 너트를 풀어줘야 됩니다. 너트를 일단 풀어줘야 되는데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한번 확대를 해보자면,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육각형의, 이런 약간 철판, 그걸 뭐라고 하지? 뭐, 와셔?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요? 그런 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데, 홈 사이를 이렇게 딱 껴주면서, 나중에 이 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일단 이거는 조금 예전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구매를 한 퀵실버사에서 나온 플로토크 허브 이런 키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최신형으로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네, 일단 이 몽키로 이 너트를 풀어줄게요. 이 같이 돌아가네. 빠라라란. 자, 이런 통나무를 하나 안 이렇게 뭐 굴러다니는 통나무를 하나 구해왔는데요. 이걸 여기 한번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제가 이 몽키로 돌려도, 깜짝이야. 제가 이 몽키로 돌려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? 한번 해볼게요. 우씨! 이게 거의 지금 한 최소 한 10년은 풀어보지 않았던 너트라 이게 상당히 지금 빡빡합니다. 아하,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워셔 있죠, 워셔. 워셔가 여기 지금 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워셔를 이 일자 드라이버로 펴줘야 돼요. 그럼 한번 펴주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씨. 하기가 힘드네요. 네, 이 벤치로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던 이 워셔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있거든요. 말려있는데 이 벤치를 이 타원에 있는 곳을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를 펴줬어요. 그랬고 일자 드라이브보다는 이 벤치가 더 하기가 쉽네요. 그러면 제가 이 멍큐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한 방에 돼야 되는데. 네, 돌아갑니다. 네, 드디어 볼트를 뺐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정 워셔 이거를 빼줬어요, 같이. 자, 이제 그러면은 이게 손쉽게 빠져야 되거든요. 한번 빠지는지, 손쉽게 빠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아까 소개드렸던 고무망치 있잖아요. 그걸로 몇 번 두들겨 주겠습니다. 여기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이 소금 같은 이런 가루들이 엄청 이 빌드업이 되어 있어요. 쌓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안 빠집니다. 이게 안 빠지네요.
망치로 좀 치니까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. 계속 망치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. 장갑도 찢어지고 여기가 날카로워서요. 깨진 데가 장갑도 찢어졌습니다. 네, 지금 얼추 빠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10대 장갑을 끼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피가 나네요. 여러분들도 장갑, 저는 지금 좀 타이트한 비닐 장갑을 꼈는데요.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안전에 더 주의를 하셔서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보면은 가루들이 제가 봤을 땐 예전에 뿌렸던 그런 뭐라 그러죠? 그리스? 그리스 맞나요? 그리스 이런 뭐 루브리켄 이런 거를 뿌린 게 소금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굳었어요. 굳어갖고 원래 이렇게 처음에 딱 하면은 딱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던 이유가 이렇게 안에서 녹과 때들이 이렇게 굳어갖고 안 빠졌던 거예요. 그래서 망치로 맞으면 빠집니다. 안 될 땐 내가 약이죠. 네, 일단 그래서 여기 이 샤프트가 있어요. 기어 샤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빌드업이 된 좀 때 이런 녹슨 이런 것들을 한번 닦아주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여기에 빌드업이 된 이런 좀 찌든 때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좀 강력한 클리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WD-40를 가져왔어요. 한번 뿌리고 한번 다시 닦아볼게요. 바람이 이쪽으로 네, 역시. 네, 역시 WD-40 최고입니다. 네,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날아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. 자,
자, 이제 수술용 장갑을 다시 끼고요. 제가 좀 전에 WD-40 이 기름을 다시 뿌려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빌드업이 된 때들이, 찌든 때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샤프트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어요. 그러면은 여기에 예전에 뿌렸던 그 구리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구리스를 한번 뿌려서 여기에 조금 루브리케, 그래서 좀 기어가 모터 이 프로펠러가 돌 때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렇게 뭐죠? 끈적끈적하게 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트용 마린 루브리켄을 발라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런 같은 퀵실버사에서 나온 24C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루브리켄 구리스를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. 아, 또 칼로 잘라야 되네. 아. 칼로 잘라 갖고 오겠습니다. 네, 칼로 잘라왔고요.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찌든 때가 있어갖고 여기에 새롭게 구리스를 발라주도록 할게요. 좀 넉넉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발라주도록 할게요. 손으로, 장갑 꼈으니까 손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좀 잘 발라줄게요. 구석구석 잘 발라준 것 같네요. 그러면 장갑을 일단 다시 새 걸로 바꾸고요. 짜잔! 자, 이제 새 프로펠러를 달아야 할 차례입니다. 근데 그냥 끼면 여기 보시면 구멍이 크죠?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조그만 박스 보여드렸죠? 여기 안에 있는 허브킷을 사용해서 여기에 딱 맞을 수 있도록 껴줘야 돼요. 보시면 허브킷 안에 새로운 너트가 또 있고요. 아까 제가 초반에 좀 버벅였었던 그런 이 너트를 고정해주는 좀 뭐 워셔 이런 거가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중간에 이 큰 구멍에 딱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브킷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차례대로 한번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이 프로펠러 방향을 잘 잡아줘야겠죠? 그리고 네, 이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인데 이 플라스틱을 프로펠러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은 자리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
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온 거를 아까 그 고무망치로 안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좀 맞아야 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요 홈이 안까지 이렇게 딱 들어갔고요.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큰 골드색 워셔가 있는데 이 워셔를 여기에 또 딱 맞게 끼워 주셔야 돼요. 근데 고무망치가 아직 끝까지 잘 안 들어가서 얘를 올려놓고 다시 한번 떼어주겠습니다. 네, 딱 맞게 들어갔어요. 여기 이렇게 안 움직이죠? 여기 딱 들어갔어요. 그랬고 일단 이 방향대로 이 워셔를 먼저 껴줄게요. 워셔를 껴줬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껴줍니다. 끼기 전에 요거 잊지 마세요. 요것도 같이 껴야 됩니다. 얘는 앞에서 껴줘야 돼요. 요렇게 앞에서 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끼임과 동시에 이 샤프트의 그 기어비랑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조심히 껴주시면 돼요. 네, 기어에 딱 맞게 고정이 됐습니다. 얼추 또 새 것 같죠? 자,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때려줄게요. 네, 좀 때려줬고요. 이제 새로운 워셔와 너트를 끼워주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양옆에 홈이 보이죠? 홈이 있는데 이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답터? 여기도 홈이 있어요. 그래갖고 여기 홈에 딱 맞도록 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막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막 돌아가겠죠? 자, 이제 다시 멍키를 사용해서 타이트하게 조여줄게요. 이 너트에 보시면은 그 고무 씰링이 겉에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물이 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작용도 있고 이 고무 씰링이 이 볼트의 그 스크류 있는 부분을 딱 꽉 잡아줘서 나중에 볼트가 좀 너트가 좀 쉽게 풀리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아, 이게 이번엔 또 그냥 또 반대로 돌아가네요. 다시 나무를 껴주도록 할게요. 이번엔 나무를 반대 방향으로 끼고
자, 이제 얼추 좀 타이트하게 조여졌는데요. 이걸 너무 조여버리면은 프로펠러가 안 돌아요. 이게 뭐라지? 좀 기어랑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꽉 조이면은 프로펠러가 이제 도는데 그런 마력이라고 하죠. 이 힘을, 이 추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50파운드의 그 토크 렌치를 사용해서 딱 조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는 관계로 일단 끝까지 돌려줬어요. 끝까지 타이트하게 돌려준 다음에 한 바퀴 반, 그러니까 쿼터 턴이죠. 4분의 1 턴, 4분의 1 턴만 딱 돌려주시면 대부분 그게 얼추 그러니까 50파운드의 토크를 사용한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여기서 딱 4분의 1 턴만 돌려줄게요. 네, 좀 힘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4분의 1바퀴 턴을 해줘서 50파운드에 대한 토크만큼 좀 이렇게 더 조여진 것 같고요. 그래도 이렇게 잘 돌아가죠. 네, 그래서 일단은 프로펠러는 인스톨이 다 완성이 됐고요. 제가 50파운드의 토크로 이 너트를 조여줬지만 이게 뭐 모터가 워낙 빨리 스핀을 돌면서 이 물의 그런 큰 저항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이 볼트가 빠질 수가 있어요. 자꾸 볼트라고 하는데 이 너트가 빠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막 벤치로 막 이거 뭐 얘 뺐잖아요. 얘 뺀 거를 다시 볼트에 이렇게 딱 감싸주면서 볼트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도 그 워셔가 딱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모든 게 끝나요. 자, 여기 일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일자 드라이버의 그 워셔를 제가 이걸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까요? 그냥 할게요.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이 너트를 딱 감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부려줍니다. 구부려주는데 힘드네요. 다시 벤치를 사용을 해서 안쪽으로 딱 맞게 구부려 줄게요. 자, 한쪽은 구부려졌고요. 네, 너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벤치를 사용해서 구부려줬어요. 그러면 이게 끝난 겁니다. 제가 아는 지인분들과 내일 보팅을 하기로 했는데 심히 기대가 됩니다. 내일 얼마나 좋은 성과를, 기능, 아니 뭐 퍼포먼스를 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. 내일 그 낚시, 배낚시를 가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다시 또 추후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, yeah, yeah. Yeah. Better off, better off. I am wicked, you're insane. But I wouldn't
설치를 끝내긴 했는데 얘를 또 치워야 되네.